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곤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자제하는 게 좋은데 모레 일요일 부활절을 맞아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집회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서울시 고발도 무시한 채 매일같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8시에 사랑제일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됐지만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지난주 일요일 현장 예배를 연 교회는 1,914곳으로 전주보다 10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금난교회와 새문안교회 등은 이번 주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대형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국은 종교계에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들은 부활절을 맞아 신도들의 참석 요구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개신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공익을 위해 현장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